이번 시간에는 급수설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급수설비고요. 급수설비는 물을 공급을 하는 설비예요. 우리는 급수설비에서 받아서 세수도 하고, 뭐 물을 먹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화장실 물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것이 급수설비다라는 거. 자, 우선 수원부터 보기로 할게요. 수원. 수원은 물의 근원이에요. 물의 근원이고요. 수원의 종류 볼게요. 종류는 첫 번째 지표수. 지표수는 표면에 땅의 표면에 있는 물이에요. 뭐 비가 왔어요. 그때 표면에 흘러간다. 그때 그런 것이 물이 되겠죠. 근데 표면에 흘러갈 때 배수가 될 거예요. 배수를 통해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게 강으로 이어진다 할때 강으로 흘러가는 물도 지금 보면 강 밑에 표면이 있잖아요. 지표수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이런 등이 지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표수고요. 수질은 비교적 유기질이 많습니다. 유기질은 세균이나 미생물처럼 이렇게 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 유기적인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와는 달리 무기질이다라고 할 때에는 뭐 돌이라든가 흙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무기질이 되겠죠. 수질은 비교적 유기질이 많다라는 거, 녹아 있는 또는 내부에 있는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고 증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물속에 뭐 개구리가 있다라든가 물고기가 있다라든가 다 그게 생명 있는 건 생명체고요. 그것들이 뭐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든가 뭔가 물속에 그런 유기질이 생겨 잡아먹겠죠. 이렇게 수질은 비교적 유기질이 많고 지표수에는요 세균이라든가 미생물 번식이 알맞다라는 거. 대신에 이런 세균이 있기 때문에 오염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염이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급수로 할때 먹는 물로 만약에 가정을 해볼 때에는 이런 세균 미생물의 번식이 잘 되는 지표수를 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소독을 해준다는 거예요. 소독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찌꺼기도 물론 걸러내야 되고 소독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균들이 호기성 균, 즉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라면은 공중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세균하고 그 공기하고 접촉시켜가지고 얘를 갖다가 걸러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됩니다. 아, 그렇죠? 호기성균은 그렇고 현기성균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번식을 잘하는 것이 있다랄 때 그게 이제 현기성균이고요. 공기를 싫어하는 또 내부에 밀폐된 공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세균을 잡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오염물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들. 지표수는 그래서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강이라든가 하천물을 먹었을 때 배앓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봐주시고. 이렇게 지표수 같은 것들, 물론 지표수, 지하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표수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용을 해서 우리 급수하는 곳까지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급수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급수 과정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지표수, 강이라든가 하천 또는 만들어진 저수지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옵니다. 일단 끌어야 돼요. 펌프를 가지고 가서 펌프를 설치해 놓고 물을 끌어 잡아당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걸로 물을 푸듯이 그게 채수라는 거예요. 채수를 한다는 거예요. 물을 채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채수를 하고 들어 올린 물은 관을 통해서 보내야 되겠죠. 보내는 것이 송수예요. 송수. 쭉 보내는데 우리가 바로 이걸 갖다가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잘 걸러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정화시켜서 먹는 거예요. 정화시켜서 먹는 게 정수예요. 정수, 정수고요. 이렇게 잘 물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로 만들었을 때 깨끗한 물로 만드는 과정이 정수이고 그때 이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밑에 있는 정수 과정인 거예요. 전체 급수 과정 중에서 여기 정수에 해당되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요 단계라는 거예요. 요거는 잘 봐주시고 특히 요 끝에 보면은 가끔씩이요. 요 별표가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별표 그 줄이라든가 이 별표 주변에 있는 줄들은요. 잘 봐주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들은 잘 봐주시고 이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렇게 별표 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위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찬찬히 읽어서 이해하는 정도,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 그다음에 외울 것보다는 눈으로 받으면서 빈도는 좀 약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받으면 혹시라도 문제 나왔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잘풀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잘 봐주시고 자, 이렇게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라고 해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그다음 배수가 있어요. 이건 배수는 버리는 게 아니라, 아, 하자가 틀려요. 이 배수는 나눈다라는, 나눠준다라는 배제예요. 배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배분. 배분 또는 분배. 나누어서 배급한다라고 할 때는 분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분배를 해서 분배한 것을 행위를 배분이라고 합니다. 배분이라고 해요. 이 배분은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가져와서 깨끗한 물을 각각의 집들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보내주는 것이 바로 배수라는 거예요. 물을 버리는 배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냈어요. 집으로 보내고 집 안에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기구를 조작을 해서 여니까는 물이 나왔더라. 그럴 때 우리는 물을 틀어서 먹는다든가 손을 씻잖아요. 그게 바로 급수예요. 물을 우리가 쓴다라는 게 급수라는 거죠. 그래서 채수로부터 송수, 정수, 배수, 급수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는 정수 과정이 있어요. 정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때 물을 쭉 가져와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침전 과정이 있어요. 즉 덩어리가 큰 것들, 우리가 강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흙 같은 것도 입자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쓸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덩어리가 큰 것들은 가라앉히기가 쉬워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앉히고요. 폭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위로 뿜어져 올리는 거예요. 뿜어 올려가지고 균들하고 좀 세균 이런 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없애는 오염 기회를 줄여버리는 그런 역할하는 게 폭기예요. 폭기고 그다음에 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거름종이 필터하잖아요. 그것처럼 입자를 갖다가 필터를 거쳐가지고 줄여주는 거예요. 덩어리를 좀 줄여주는 여과. 그다음에 소독을 합니다. 네, 소독을 하는 과정. 염소 멸균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 소독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 순서 잘 봐주세요. 침전시킨다. 일단은 가라앉히고 덩어리 큰 것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물을 뿜어가지고 폭기시켜가지고 오염물질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과 필터링 해가지고 여과를 시켜서 입자들을 아주 강한 입자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소독을 해서 소독을 한 다음에 배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이때 이것을 하는 장소가 우린 뭐라 그래야죠? 정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정수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뭐 강 주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정수장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장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정수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뭐 지표수 이외에 다른 것도 쓰지는 않아요. 지표수를 이용해서 많이 하니까 정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주로 지표수에서 일어나고요. 자, 두 번째 수원의 종류로는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 지하수는 진짜 말 그대로 물속에 그 지하에 있는 그런 물입니다. 순환수로 지질의 영향을 받아 물속에 그 땅속에 있는 물이니까 지질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층에 있으니까 지층에서 어떤 입자들이 있을 때 그 철이 보통 철분이 많아요. 그 입자들에 녹아 있는 것이 쭉 끌어 잡아당기면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우리는 뜨거운 물이 나오면 바로 뭐죠? 온천이잖아요. 그 온천에 이렇게 뭐 황산 온천이라는 등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흙이 올라와가지고 뭐 진흙 온천이라는 등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는 지질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질의 영향을 받아서 용해성 물질은 주로 철이 많습니다. 철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붉은색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녹아 들어옵니다. 망간, 칼슘 이런 것들이 다량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도가 높다라는 게 있어요. 경도가 높다. 이 센 물이라고 합니다. 센 물, 단물이 아니라 센 물이에요. 센 물은 오랫동안 지하에 있으니까는 이 물이 이런 성분, 철, 망간, 칼슘 같은 것들을 함유돼 있어가지고 얘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미끌미끌한 그런 것들, 이 우물물처럼 이렇게 미끌미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센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고 심층수예요. 심층에 있는 물이라서 수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지표수처럼 강이라든가 뭐 저수지에 있는 것처럼 고위물이 아니고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정제돼 있어요. 오염원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흘러다니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땅 속에서 필터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수질이 좋다라는 거. 지하수는 그래서 100m 밑에 아니면 200m, 500m 밑에 지하 암밭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뭐 물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기도 하잖아요. 심층수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경도가 높고 심층한 물로서 수질은 좋다는 거 요거 하나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복류수라는 것도 있어요. 복류수. 지하수면이 하천수와 밀착한 즉 지하에 수면이 있는데 여기에처럼 지하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하천이 있어요. 또는 저수지가 있어요. 이 지하수가 흘러가가지고 이런 지표수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하수면이 하천수와 밀착한 가까이 있는 그런 산, 강, 호수 등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 공유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용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처성물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기타 등도 있고 경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수질이 좋다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해요. 지금 한번 들었으면은 이것은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지하수를 묻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이제 용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가지고 왔어요. 급수를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쓰는 물이 바로 용수라는 거예요. 용수. 물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용수고요. 첫 번째는 상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잡용수가 있어요. 상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료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료로 먹어도 되는데 근데 음료로 먹기엔 조금 더럽다. 더럽다기보다 조금 덜 깨끗하다라고 할 때에는 먹는 용도로기보다는 우리가 세정하는 용도로 해가지고 욕조에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수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료에 가까운 잡용수 같은 경우에는 잡스럽게 쓸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에요. 이 상수보다는 또는 음료용보다는 조금은 덜 깨끗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쓴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간단하게 정화시켜가지고 화장실 물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쓴 물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화장실 물보다 음료용보다는 화장실 물이 먹는 건 아니니까 조금 잘만 덩어리 같은 거 없애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게 되면 정수를 해가지고 쓴다라면은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속가능한 원칙처럼. 잡용수예요. 이렇게. 자, 이제 상수 같은 경우는 음료수, 주방 싱크, 세면기에 주로 사용하는 물이고요. 기타 욕조라든가 보일러 급수용으로 쓰기도 한다. 특히 보일러 급수용 잘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일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 갖다 잡용수 넣어가지고 더러운 물을 넣게 되면은요. 보일러 내부가 스케일이니까 물때가 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에도 물때가 낍니다. 이 보일러를 망가뜨리는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물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깨끗한 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에 들어있다라는 거 받으시고. 화학적, 물리적, 세균학적, 적합하다. 이것은 화학적으로나 물 화학적으로 우리가 먹어도 큰 영향이 없다거나 뭐 세균학적으로 그러니까 미생물 같은 것이 있긴 있지만은 먹어도 지장이 없는 정도 이런 것들 배탈이 나지 않을 정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덩어리들도 깨끗하게 정제되어 없는 색깔도 깨끗한 물리적 이런 적합한 것이 상수예요. 다음 잡용수는 대변기나 소변기 세정용으로 쓰고요. 한번 쓴 물을 담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쓴다라고 할 때는 재활용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정용이라든가 청소용, 살수용, 세차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물을 뿌리는 데 용도로 쓴다라든가 이렇게 또 잔디 같은 데 물 뿌리잖아요. 물 주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상수와 잡용수가 있고 특히 보일러 급수용은 상수에 있다라는 거.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라는 거 받으시고 음료수와 잡용수의 사용 비율이 있어요. 이건 참조해 두십니다. 이 비율을 내내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다 외울 수 없으니까요. 근데 감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감을 잡아두냐 하면요. 건물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집에 살잖아요. 주택, 그 다음에 사무소 묶어서 주택이라든가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먹는 물이 잡용수, 이렇게 변기 세정용이라든가 청소용보다 덜 하다라는 거예요. 즉, 집에서는 먹는 물보다는 약간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 내지 40% 대 3대 예를 들어서 잡용수 같은 경우에는 7 정도의 비율 또는 4대 6 정도의 비율로 주택이나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잡용수용 즉 여기 있는 이 잡용수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호텔 병원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호텔과 병원에 보니까 음료수, 먹는 물, 상수용이죠.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60 내지 70이에요. 6대. 잡용수는 보니까 나머지 4니까 4 정도 된다. 호텔이나 병원은 세정용으로라든가 살수용, 냉방용 이런 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먹어야 되는 물이라든가 깨끗한 물로 해가지고 씻어야 될 물이라든가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텔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상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잘 받으시고요. 학교 같은 경우 반반이에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도 많아야 되고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쓰니까는 그런 잡용수용으로 쓰는 물도 많다 해서 반반 5대 5 정도 됩니다. 그다음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5대 5 정도에서 조금 막 사람들이 먹는 물이 많기 때문에 먹는 양이 많고 손을 씻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많아요. 음료수가. 그래서 백화점은 음료수가 조금 더 빈도가 높다라는 거. 여기서는 주택 사무소라든가 호텔 병원 두 개만 일단 잘 비교를 해 두십니다. 주택이나 사무소보다 호텔이나 병원이 먹는 양의 물이 또는 씻는 양의 물이 깨끗한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문제 자주 나올 내용도 아니지만은 한번 정도는 이해를 해 두면은 혹시라도 문제 나온다면은
오늘 이야기한 이 부분이 기억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서는 요거 보일러급수요. 자, 그다음에 중수가 있어요. 중수는 중간물이에요. 중간물. 자, 완전하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아주 더러운 물도 아닌 중간에 있는 물이 중수예요. 즉 음료용과 그다음에 자비용수용의 중간쯤에 위치해서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도 예,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기로는 자비용수하고 뭐 그닥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수 즉 음료용을 썼어요. 쓴 물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면은 그게 자비용수로 쓰는데 그 자비용수 자체가 중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철유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제철이 한번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물이다라고 해서 중수를 제철유수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중수에 관한 문제는요 잘 나와요. 분명히 잘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만 잘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수에 대한 내용들은 이해 정도로 해도 되겠다. 자, 볼까요? 용도가 있어요. 중수의 용도는 뭐냐? 수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사용 물이래. 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자원이 부족하다. 한번 쓴 물을 버려가지고 또 어디서 새로 상수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깨끗하게 사용한 물은 다시 한번 재활용하면은 아무래도 수자원 부족, 즉 물 부족에 대한 문제를 내가 내 집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자원 부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큰 빌딩 같은 경우에는 빌딩에서 우수가 있어요. 비오는 물 있어요. 부여오는 물도 모으고 사용한 음료용 깨끗한 물도 모으고 더러운 물은 물론 버립니다. 아, 화장실 변기에서 나온 물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그냥 폐수예요. 그거는. 근데 비우수라든가 음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모아가지고 또 다시 잘 정화시켜가지고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기물로 사용이 되고 잔디물 주는다든가 세차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더울 때 건물에 물 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대한 재활용을 해서 수자원의 먼 미래죠. 또는 국가적으로 가서 수자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사용한 물을 모아서 수처리, 정화처리 해가지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재처리수 또는 중수라고 한다는 개념. 두 번째는 중수의 용도예요. 그럼 중수는 어디다 쓰냐라는 거예요. 화장실 물로 쓸 수도 있고 세차, 청소, 화단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잘 봐주셔야 될 내용이다. 별 있죠?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요. 얘도 중요합니다. 이 중수는 음료용으로 사용한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중수는 제철이 있으면서 수자원 부족 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음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음료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수는 이렇게 자병수용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봐주시고. 중수 처리 시 검토할 사항도 있어요. 즉 중수를 처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근데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중수를 처리하지 말라는 거겠죠. 또는 유의하라는 거예요. 중수일 경우에는 제철이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면은 배관의 부식의 우려가 있음으로 해요. 자, 배관의 부식이 우려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물을 사용을 해서 한번 얘를 다시 사용한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100% 깨끗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배관을 부식시킬 수 있는 염려도 있더라라는 것. 용도를 적절하게 그래서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덩어리가 좀 찌꺼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변기로 들어와서 쓰는 물보다는 오히려 그런 배관보다는 물을 담아둬가지고 화단에 물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게 용도를 적절히 하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물을 잘 정화시켜서 썼다. 손만 씻은 물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 물 같은 경우는 깨끗하니까 오히려 화장실 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깨끗한 물은 잘 정화시켜서 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부식 염려가 있다는 것 포인트. 그다음에 이에 맞는 수질에 대한 또는 수질의 유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급배수 개통 검토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잘 정화시켜가지고 얘는 어디로 보낼 건가? 다시 세정용으로, 화장실 세정용으로 보낼 것인가? 화단 물 뿌리는 대로 이거 이용할 것인가? 주차로 세차할 때 쓰는 물로 보낼 것인가? 이 개통을 잘 분할을 해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검토하라는 것이고. 또 경제성 검토도 물론 있어요. 무조건 만들어서 쓰자는 건 아니에요. 경제성이 떨어진다.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조그마한 집에 중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둘 수가 없어요. 두어도 되는데 두어가지고 물을 모아서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큰 빌딩이 있어요. 또는 아파트 단지에 물을 모아서 화단에만 쓰겠다 할 때는 또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들.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라.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을 따져봐서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득이 되면은 설치하자. 그것이 경제성 검토라는 거에 잘 받으시고.
세 가지 잘 받으십니다. 자, 이게 중수예요. 중수의 개념 명확하게 알아두십니다. 중수는 제철이수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깨끗한 물 상수를 한번 잘 정화시켜가지고 다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사용하는 개념. 정수법이 있어요. 정수법. 정수법. 자, 정수법이에요. 정수법은 우리가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급수하는 과정에서 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는 채수를 하죠. 채수를 해가지고 채수를 한 다음에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서 정수를 하고 정수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어요. 정화시켰을 때는 배수를 해가지고 나눠져서 급수하게 하잖아요. 그 중에 정수가 있었죠. 그죠? 정수 중에서 침전도 있었고요. 폭기도 있었고 여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독이 있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수법이고. 침전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침전법. 침전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덩어리가 있으면 가라앉힌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뜬다라는 거예요. 이 부유물질 같은 게 여과시키면 되고요. 침전 같은 게 무거운 물질은 침전시켜서 나중에 깨끗이 드러내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근데 무거워요. 무거운 건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뚝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중력에 이용을 해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으니까 중력을 이용한 게 중력 침전법이에요. 물을 완속으로 흐르게 하거나 물을 빠른 속도로 흘려보내면은 이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다 보면 큰 알갱이들도 속도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요. 넓은 관에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어느 관은 또 어느 관은 얇고 물이 빨리 흘러간다 할 때 넓고 천천히 가는 데는 덩어리가 큰 것들이 가라앉을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있지만은 가늘고 빨리 가는 데는 이게 덩어리가 침전되지 않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력 침전법은 천천히 물을 이동시켜서 충분히 가라앉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완속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완속으로 흐르게 하거나 정지시켜서 물을 잠깐 담아두면 내려가겠죠. 정지시켜서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뜨게 되는데 뜨는 것과 가라앉는 걸 구별한다는 거예요. 부유물질을 침전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떠 있는 것 중에서 덩어리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뭐 이 부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 중력 침전법은 완속 침전법, 보통 침전법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라고도 한다. 뭐 천천히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약품 침전법이 있어요. 약품 침전법. 약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덩어리가 큰 것들은 중력에 의해서 침전시키면 되는데 덩어리가 작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얘는 가라앉을 여유가 없어요. 가라앉지도 않아요. 뜨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건 얘네들끼리 작은 조각을 뭉치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네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가라앉히면 됩니다. 드러내면 돼요.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약품을 쓰는 거예요. 비중이 작거나 물의 무게에 대한 어떤 물질의 무게의 비율이 비중이에요. 물을 일로 봤을 때 같은 무게에 대해서 그 부피에 대해서 무게를 달았을 때 이 무게가 두 배다라고 할 때는 비중이 2가 되는 겁니다. 비중이 작거나 그러면 물의 무게보다 가벼울 수 있잖아요. 단위 부피보다는 무게가. 그러니까 얘가 떠다닌다라는 거예요. 얘가 가라앉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침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중이 작거나 직경이 작은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한 것들은 물에 동실동실 떠다닌다라는 거예요. 설령 비중이 좀 높다 하더라도 크다 하더라도 물질은 침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약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응집시키는 거예요.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뭉치지 않게 퍼뜨리게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비누 같은 것들 그걸 떨어뜨리게 만드잖아요. 얘는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뭉치게. 그래서 응집시켜가지고 덩어리를 만들게 해서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이거 조그만한 그런 아주 알갱이 입자들 작은 입자들이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침전시키는 것이 응집시켜서 침전시키는 것이 약품 침전법입니다. 황산이나 명반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약품 침전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두 가지 이해하셨죠? 침전법 어쨌든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는데 혹시라도 이런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것이 가라앉지 않게 되면은 약품을 써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약품 침전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침전시켰으면 폭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폭기법이에요. 폭기법. 1번에 보면은 공중에 산소와 반응. 자, 공중에 산소와 반응하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관이 있어요. 자, 관이 있습니다. 침전 같은 경우 이렇게 침전조가 있으면은 가라앉혀요.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떠다닐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또 왔어요. 이제 물이 이렇게 물이 왔으면 침전되는 건 침전되는 것이고 나중에 찌꺼기 걸러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물을 계속 보내면 물이 차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다시 나가잖아요. 약품 침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완전하게 다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 이 안에 미생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멍을 뽕뽕뽕 뚫어가지고 보내야 되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물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얘가 뿔뿔뿔뿔뿔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분산될 거예요. 그럼 이
공기 중에, 이게 공기예요. 공기 중에 물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다시 이제 떨어지면은 그릇에 담아져가지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 산소와 반응하게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요. 한다면은 물속에 분해되어 있는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 탄산가스 등의 유독 가스와 철성분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기 지하에 있는 물이라든가 가져온 것은 가스가 많을 수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암모니아 성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얘네를 걸러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방법이 폭기법이고요. 자, 폭기하는 순서는 폭기에 의해서 물을 뿜는다. 이렇게 뿜는다. 그 다음에 그럼 뿜게 되면은 공기와 접촉시키죠? 접촉시킨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산화시켜서 산소와 접착시켜가지고 산화시켜서 불용성, 녹지 않는 불용성 수산화 제이철로 만든 다음에 소독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소독해서 소독 요건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뒤로 가면 이제 소독이 나옵니다. 자, 이게 폭기법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여과법이에요. 이제 폭기를 시켰어요. 폭기를 시켰고, 그다음에 여과를 하게 되는 순서네요. 여과. 여과 같은 경우에는 완성 여과, 그다음에 급속 여과가 있고요. 여과는 필터링 하는 거예요. 필터에 넣어가지고 싹, 우리가 커피도 이렇게 내려 먹잖아요. 필터링 되잖아요. 찌꺼기가요. 이렇게 여과를 시키는 거예요. 약품 완성 여과는요.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아까 침전 같은 경우에도 중력이한 침전법도 있었지만은 침전 안 되는 작은 물질은 약품을 이용한다 해서 약품 침전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여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완성 여과법 천천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침전을 시키잖아요. 시켰어요. 시키고 여과지로 보내는 거예요. 여과지로 보내게 돼서 여과지로 보내게 되면은 그 여과지를 통과 못하는 것은 여과 시킬 수가 있고 통과하는 것들은 또 이어가겠죠. 자, 이렇게 여과지를 쓴다라는 거, 여과지를 쓰기 때문에 여과법이라는 거예요. 여과 쓴다는 거예요. 여과지의 위쪽에는 가는 모래를 사용하고 하층일수록 입자가 큰 것을 아래쪽에서, 아래쪽은 입자가 큰 것이 걸러지는 것이고요. 위쪽에는 가는 것이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큰 것을 사용하고 최하층에는 자갈을 둔다. 자갈을 밑에다가 깔아둬가지고 가라앉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갈. 그리고 자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물 통과할 때큰 것들은 또 여과가, 이 통과를 못하니까 여과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속 여과법도 있어요. 급속. 침전지에서 약품. 자, 빨리 여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중력 침전처럼 천천히 여과시키는 거고, 좀 빨리 시키겠다라고 할 때는 침전지에서 약품 침전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약품으로 해서 여과시킨다. 그래서 황산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응집 침전 여과지에 보내는 것. 이게 우리 침전법에서도 약품 침전법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여과를 시킨다. 이것도 있고. 다음 네 번째, 멸균법도 있어요. 멸균법. 이제 끝으로 와가지고 이제 멸균, 즉 소독을 해야 돼요. 균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멸균법이라고 하고요. 멸균법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산소와 반응하게 하여 여과시켰죠. 아까 여과시켰어요. 뿜뿜뿜. 이게 이제 호기성균을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걸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속에 분해되어 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탄산가스 다 이런 것들은 침전 및 여과시켰어요. 그렇게 제거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앞쪽에 남아있던 거 했어요. 했으면은 잔존세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잔존세균을 완전히 멸균하기 위해서 이 멸균법을 쓰는데, 그때 쓰는 멸균법이 염소멸균법이라는 거예요. 염소멸균법. 그래서 염소 외에 표백분, 콜라라민, 자외선, 오존 등이 있고, 염소를 넣어서, 염소를 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어느 날에는 약간 허연 물이 나와요.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음료수는 음료수인데 깨끗한 음료수가 아니라 색깔 있는 음료수처럼 허옇게 나오는데, 야, 이거 먹어도 될까? 이러는데, 그 우리 아리수는 먹어도 됩니다! 이러잖아요. 소독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염소 멸균 소독이에요. 그래서 염소 멸균법으로 멸균한다. 자, 알아두실 것은 염소로 멸균하는 게 대표적이다라는 거. 나머지도 있다라는 거. 자, 염소 멸균법은, 멸균법 하면 염소 멸균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정수 절차예요. 쭉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수가 되는지. 자, 그림으로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상수원이 있어요, 상수원. 일단은 우리가 상수 있잖아요. 강 또는 뭐 하천, 이제 저수지, 뭐 호수 다 좋아요. 지표수 또는 지하수 다 좋습니다. 그게 물이에요. 쓸만한 물이에요.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오는 물의 근원이 상수원이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수지댐이나 이 물을 그대로 쓰겠다 할 때는 걔가 상수원이 됩니다. 상수원으로 해가지고 물을 담습니다. 그래서 취수담을 통해서 침사지, 가라앉히는 공간이에요. 물을 가라앉히는 공간, 가라앉히면서 지저분한 것들, 몸 혐기성 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약품 투입을 해가지고 점점 정화시키고,
침전시키겠죠? 침전법에 의해서 여과법에서 여과도 시키겠죠? 여과지에서 여과시킨 다음에 여과시켰으면 가지고 와서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할 때 연소가 이 염소. 음매가 아니라요. 염소 소독. 살균을 합니다. 살균을 하겠죠? 염소 멸균법을 해가지고 살균을 합니다. 살균을 하고 살균하는 물을 보내서 배수지 쪽으로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을 잘 정화했으니까 물을 잡아서 한 번씩 필요한 것도 깨끗한 물, 그다음에 좀 덜한 혹시라도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물질인지 확인하고 여기서 펌프를 해서 가정으로라든가 공장으로 급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수 절차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수를 통해서 급수로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집에서 사용한다든가 우리가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로 쓰기 전에 하는 정수의 절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절차가 급수에 대한 절차죠. 급수 절차예요. 어떻게 보면 정수 절차라기보다는 급수 절차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채수했잖아요. 채수해서 일로 보냈으니까 송수하고 송수해서 우리 이 안에서 정수를 쫙 했죠. 이게 정수예요. 정수한 다음에 배수라고 급수라니까 전체 어떻게 보면은 급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수 절차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본 것입니다. 그림은 참조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참조에서 종합을 한 거예요. 다음에 수질이에요. 두 번째는 수질. 수질은 물의 질이에요. 물의 성질이죠. 물의 성질에서 물의 성질을 뜻하고요. 물은 깨끗한 물도 있고요. 맑은 물이죠. 더러운 물도 있어요. 즉 오염된 물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물, 미끄러운 물도 있어요. 센 물 같은 것들, 단물이 돼서 비누가 잘 풀리는, 잘 씻겨지는 연한 물도 있어요. 연소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염물질이 많은 것도 있고, 유기물질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물의 성질에서 물은 물리적인 성질. 물리적인 성질, 그냥 물을 탁 할 때 온천수는 뜨거워요. 하천에 있는 것은 막 조금 미지근해요. 그리고 보니까는 계곡에 있는 물은 차가워요. 온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저기 밑에 지하수에서 끌어당긴 물도 시원해요. 차잖아요. 햇빛에 노출된 물을 덮죠? 이게 온도가 있다는 게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성질. 참. 그래서 온도가 있고, 온도도 있고. 물리적인 성질은 탁도 있어요. 탁한 정도. 강물에서 밑으로 들어가면 부예요. 부예잖아요. 그죠? 근데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그 계곡에 이게 되면 깨끗할 수가 있겠죠? 물이 얼마나 그 안에 지저분하냐,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탁도예요. 맛도 있어요. 물론 뭐 계곡수하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호수에 있는 거 맛을 봐가지고 우리가 물맛, 짠맛이다 단맛이다 느낄 수는 없어요. 다만 육지에 있는 물을 맛을 봤을 때는 밍밍하고 싱겁잖아요. 아무 맛이 없죠. 무미예요. 근데 바다에 있는 물을 딱 먹어보면 짜잖아요. 그런 맛도 있잖아요. 이렇게 맛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은요, 계곡물하고 그 다음에 강물하고도 이렇게 맛을 보면 맛을 안다 그러는데 계곡물이 아무래도 시원하죠. 이렇게 맛도 물리적인 성질에 들어가고요. 화학적 성질도 있어요. 화학적 성질. 지중해 용해하는 화학물질이 혼합해 있다. 저기 밑에 지하수에 있는 물질을 끌어당기니까 빨간 물이 올라오더라. 오금 철성물이 많네요. 그런 것들. 또 경도도 있네요. 경도가 센 물일 수도 있네요. 우물물같이. 이런 것들. 우물물은 센 물이에요. 이런 것이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산성도예요. 산성도, 산도라든가 알칼리도, 알칼리성, 뭐 폐하를 표시하고요. 경도, 이런 것들이 화학적 성질이다. 생물학적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물속에 함유된 생물의 종류, 유기물질의 종류. 그래서 뭐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꼭 소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 깨끗한 물이면 도래도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생물학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조해서 보실만 하네요. 요거는 참조.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건 다음에 복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눈으로 보는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자, 물이 경도가 있어요. 경도. 원 받으셔야 됩니다. 별표가 있네요. 자, 물이 경도예요. 물이 경도는 딱딱하고 연한 정도예요. 경도고 딱딱하고 또는 연하고 하는 정도가 물이 경도고요. 물 속에 뭐가 있는 마그네슘의 양을 이것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의 100만 분의 1로 해서 환산해서 나타난 것을 경도라고 하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는데 이때 요약할 것은 물은 탄산칼슘의 함유량에 따라서 탄산칼슘만 받으시면 됩니다. 탄산칼슘의 함유량에 따라서 딱딱한 물, 또 아니 쇠물이죠, 쇠물.
센 물, 그 다음에 단 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지 않은 물, 연한 물이라는 거죠. 구별을 한다. 즉, 치수가, 이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치수가 높으면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니까 경, 즉 딱딱한 물이고요. 적으면은 연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 덜 포함되어 있는 이라는 뜻이고, 탄산칼슘 함유량이 90ppm 이하인 덜 들어있는, 즉 탄산칼슘이 덜 들어있는, 덜 포함되어 있는, 나중에 물을 사용해보면 덜 미끌거리고, 우리가 비누칠 해가지고 이렇게 씻다 보면 잘 씻기고, 샤워할 때 보면은 깨끗하게 바로 씻겨지는 물이 있고, 미끌미끌해서 계속 비누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물도 있거든요. 냄새도 안 나요. 근데 경솔은 냄새도 나중에 납니다. 강물 같은 경우에 나중에 들어갔다 왔다 하다 보면 냄새 나고 비린내도 나거든요. 비린내가 안 나요. 이렇게 탄산칼슘 함유량이 90ppm 이하인 그런 물이 연수예요. 조금 덜 들으시니까. 이때 연수는 세탁이라든가 염색, 보일러 용,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세탁할 수도 있고요. 염색할 수도 있고, 보일러용으로도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 경수처럼 딱딱한 물을 쓰게 되면은요, 보일러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물때가 끼게 됩니다. 물때가 끼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연수는 깨끗하게 정화시키면 이제 우리 먹는 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수가 있어요. 경수. 경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면 탄산칼슘 함유량이 얘보다는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함유량이 110ppm 이상인 물로 탄산칼슘 함유량이 많아요. 많으니까 미끌미끌 약한 그런 성질이 있고 약간의 비릿한 냄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경수다라는 거예요. 음료용이라든가 세탁용이라든가 표백, 염색에는 부적합하다. 자, 중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물때가 낀다라든가 이게 때가 낀다라는 것은 이 경수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경수에 그대로 이 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세탁을 했을 때 빨래라든가 여기에 그대로 때가 낀다라는 거예요. 묻어서 흡착돼가지고 얘가 움직이지 않고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수예요. 그래서 음료용이라든가 또는 보일러용이라든가 염색에는 부적합한 것이에요, 경수. 그러면은 경수를 연화시켜가지고 탄산칼슘 함유량을 줄여가지고 연수로 만든 다음에 쓰는 게 좋겠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이 물의 경도 중에서 경수와 연수고. 물론 우리 아까 중수 얘기했지만 중수는 제철이수라고 하지만은 이 중간에 있는 물도 그냥 중수라고 합니다. 그 중수랑 다르지만 어쨌든 중간수라고 합니다. 있고요. 자, 이렇게 물이 수죠. 수원과 수질에 대해서 봤습니다. 물을 끓여 당겨가지고 급수할 때까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꼭 정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때 각각의 가지고 있는 물의 특성도 간단하게 봤으니까요. 천천히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더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